여보, 일단 바다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배도 부서졌고 이제 어떡하죠? 여기가 섬이면 곤란한데. 어? 근데 아빠 여기 짱인데요? 아무도 없어서 마치 우리 세상 같아요. 오빠는 정말 긍정적이구나. 아무도 없으면 우리 섬에서 표류된 거라고. 그것도 없는 부인도. 동생아,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단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 아무래도 여긴 무인도인 것 같다. 섬 안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속 걷다 보니까 다시 처음 장소로 왔어. 주변에 건물이나 도로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진짜 최악이야. 난 집에 갈 생각으로 퇴떴었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죠? 어? 아빠, 저기에 배가 있어요. 어? 어? 아무래도 여기에 우리처럼 조난당한 사람들이 온 것 같다.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희망이 보이는데?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보는 거야. 저기요! 누구 있어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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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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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야생동물 아니에요? 뭐 멧돼지라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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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또 조난당한 분이신가 보네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절 따라오세요. 오, 네, 감사합니다. 오, 아빠, 뭔가 조난당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아저씨, 딱 보니까 아저씨는 조난당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수상하거든요. 엄청 수상하거든요. 그러니 몇 살이시고 이름과 뭐 하시는 분인지 당장 밝히세요. 딸, 그건 예의가 아니야. 아야, 너 왜 그래? 아야,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티라서요. 좀 당돌하죠. 예의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귀엽네요. 저는 38살, 이름은 김옥두. 이 섬에 살고 있는 야생인입니다. 꼬마야, 나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니 날 따라와도 좋단다. 아빠, 저 아저씨 얼굴 그냥 기분 나빠. 아이, 도와주시는 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아, 죄송합니다. 애들아, 빨리 따라가자. 우리 딸이 철이 없어서. 아이, 요루루 진짜 꿀밤 맛이 없네.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오, 좀 살 것 같다. 아저씨, 저는 김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잉여맨. 그리고 저희 엄마는 담미요. 그리고 제 동생은 요루루예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예의가 바른 꼬마로구나. 어쨌든 가족분들은 누추하지만 환영해요. 이야, 아이, 누추하다뇨. 섬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곳은 혼자 만드신 거예요? 예, 여기서 혼자 10년 동안 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편히 쉬다 갈게요. 아저씨, 그나저나 해변가에 망가진 보트가 보이던데 다른 조난당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다. 그건 내가 보트가 있는데 그걸로 육지까지 데려다 드렸단다. 어쨌든 배가 고프시겠으니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드릴 테니 편히 쉬고 계세요. 저 꼬마 녀석 아까부터 거슬리게 하네. 아, 생각보다 숙소가 좋은데? 좀 살 것 같아요. 아, 아빠, 엄마, 우리 이 주변 둘러보러 가요. 그럴까? 이거 선착장 아닌가? 정말 한적하네요.
보트인데? 이 보트가 있어! 그러니까요, 우린 이제 살았어요! 드디어 집에 가서 치킨, 족발, 피자 먹을 수 있는구나. 정말 감동. 저기야, 엄마 아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아이, 놀래래. 아까부터 뭐가 수상해. 혼자 탐정 노래 그만하라고. 진짜 꿀밤 마렵네. 아니, 근데 아까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 배로 육지까지 데려다줬다고 하는데 배가 너무 더럽잖아. 이게 우리 생명의 은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그게 아니라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기름도 없고 먼지도 많이 쌓였잖아. 딱 봐도 오랫동안 방치한 보트야. 근데 아저씨는 이 배로 사람들을 육지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잖아. 수상하지 않아? 딸, 최근에 며칠 동안 배 위에만 있었더니 많이 예민하구나. 그렇게 듣고 보니 수상하긴 한데 뭐가 문제인데? 어차피 저 아저씨 혼자잖아. 수상한 짓 하면 엄마가 근육 파괴술, 아빠가 발냄새 폭탄, 그리고 네가 깨물기로 그냥 끝장내버리면 돼. 그래, 우리 딸 너무 예민하다. 저 아저씨가 물도 주고 음식도 주시는데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가족분들, 식장 준비 다 되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야? 멋있다, 멋있다. 여기 계셨군요. 어디로 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랬답니다. 아네 식사하러 가시죠. 아네 감사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야생동물 거기로 준비해봤어요. 이야, 차린 게 없다뇨. 잘 먹겠습니다. 이런 고기는 처음 먹어봐요. 무슨 고기예요? 저도 야생동물이라 잘은 모르겠네요. 최근에 잡아서 싱싱하고 창고에 고기가 많으니 많이 드셔도 좋아요. 야, 엄청 맛있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고기야. 야,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친절하신 아저씨인데 뭐가 문제야? 빨리 먹어. 아까 보신 배는 제 배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데려다 드릴게요. 오늘은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난 식사도 대접해주시고 복 받으실 거예요. 그나저나 왜 여기서만 혼자 하고 계세요? 그건 제가 여기에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도시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유롭고 누구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아이, 맞아요, 맞아. 그건 참 좋겠네요. 저도 회사 생활하느라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는지.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자식들 맛있어 보이네요.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꼬마들 고기야. 어? 핑크색 머리 꼬마 어딨어? 꼬마야 어딨니? 꼬마야? 꼬마야 어딨는 거냐고? 진짜 끝까지 거슬리게 하는구나! 가족들이 없어. 어디로
여기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여보! 리아야! 아저씨 일어나셨구나! 고기는 맛있게 드셨어요? 당신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저는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주 신선한 고기가! 아까 아저씨도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냄새지? 배에서 봤던 사람들. 어! 뭉치야! 뭉치야! 어머, 아는 분이세요? 뭉치는 내 친구라고! 그러면 잉여맨 씨가 아까 먹었던 고기가 설마 뭉치일 수도 있겠는 거네요? 그나저나 내 딸은 어딨지? 우리 딸은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저도 모르죠. 오랜만에 어린이 고기를 먹을 생각에 신이 잔뜩 나거든요. 아마 이 섬 어딘가에 있을 텐데 고기가 다치기 전에 저는 빨리 찾으러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얌전히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지만 꼬마아이를 찾으러 가야 돼서요. 여보, 리아야, 빨리 일어나! 빨리 나가야 돼! 그리고 뭉치야,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랄게. 리아야, 빨리 일어나라고! 시끄러워. 빨리 일어나! 더 자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는 거야? 저 아저씨, 식인이 있어. 사람을 먹는. 그러면 우리가 먹은 게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그런데 아빠 여기 배 열쇠랑 기름이 있어요. 그래, 이걸로 보트로 빨리 탈출하자. 기름 봐, 기름. 그 녀석이 먹었어? 오기 전에 말이야. 어디 가요, 내 고기들아! 여보, 빨리 기름을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빨리 기름 넣고 시동 걸어! 고기 주지. 이 녀석이 절로 가! 절로 안 가? 이 녀석아! 여보, 빨리! 어찌를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시동도 걸렸다고! 빨리 출발해! 출발! 빨리 출발! 빨리 와요! 고기들이 어딜 도망가려는 것이야! 빨리 출발해! 고기 녀석들아! 여보, 뭐해? 우리가 갔던 그 섬 지도에서 찾아보고 있었어. 뭉치의 시신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섬 지도에 안 나와있어. 그럴 리가. 진짜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 도대체 그러면 그 섬의 정체가 뭐죠? 뿅!
좋아요. 안녕.